수많은 사건 사고에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무료로 보상받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? 바로 우리가 모르게 국가에서 가입한 보험 덕분인데요. 개인이 가입하지 않았어도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몰라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. 또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무료로 보상받지 못하는 보험도 있는데요. 오늘은 납입금 없이 무료로 보상받을 수 있는 무료 보험들을 모아봤습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첫 번째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.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보험사나 공제회와 계약하여 지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제도입니다. 교통사고, 상해, 강도, 화재 등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사고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 자동가입이기에 많은 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몰라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. 피해를 입었을 시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 내 정책보험, 시민안전보험 탭에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선택하여 가능합니다. 두 번째는 저소득층 아동보험2입니다. 저소득층 아동보험2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부양자와 만 17세 이하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아동보험 상품입니다. 가입 대상은 한부모 가구의 부양자 및 17세 이하 아동이며 가입 대상이신 분들은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. 물론 보험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전액 지원합니다.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보험금 청구는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접수센터로 전화를 하시거나 이메일, 팩스, 카카오톡 등으로도 가능합니다. 세 번째는 우체국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입니다.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은 4·3위 계층 이하 저소득층을 위해 우체국에서 출시한 공익형 상해보험입니다. 가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이면서 15세 이상 65세 이하인 분들이며 보험료는 1년 만기에 남자 43,700원, 여자 32,200원이지만 만원만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납입합니다. 또한 1년 만기가 되면 납입했던 만원도 돌려주기 때문에 완전 무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보장 내용은 사망 시 2,000만원, 수술 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보험은 자동가입이 아니므로 우체국에 방문해 직접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. 네 번째는 풍수해 보험입니다. 풍수해 보험은 태풍이나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입니다. 4월부터 저소득층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무료로 지원하며 해당 내용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저소득층은 피해의 100%를 보상해줍니다. 자동가입이 아니므로 따로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 방법은 국민재난안전 사이트 내 풍수해 보험을 찾아 가입하거나 지자체를 통해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가능합니다. 오늘은 무료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일부 상품은 조건에 맞지 않아 아쉬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.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보장 가능한 항목도 많고 보상 금액도 적지 않으니 꼭 알아두셨다가 도움이 되셨으면 바랍니다. 또 주변에도 알리셔서 지인분들도 놓치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겠네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 AI 앵커였습니다.